자, main.js 파일을 여시고요. 이 파일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위쪽에다가 로그인 버튼을 만들 거예요. 자,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템플릿 파일을 열겠습니다. 링 밑에 있는 템플릿 파일에 여기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.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로그인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. 자, 그런데 로그인은 여기 보시면 적당한 패스를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로그인 페이지는 홈이랑 거의 UI가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요만큼이 홈을 만드는 코드잖아요. 저걸 카피해서 제일 끝에다가 else if 그리고 pass name은 뭐라고요? 로그인 할 때 이렇게 해서 홈이랑 똑같은 코드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. 그 다음에 어딜 바꾸면 돼요? 이 부분은 로그인 그리고 description은 필요 없어요. 지웠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을 표시하는 이 코드를 저는 폼 태그로 바꿔야죠. 그리고 폼 태그는 전송할 때 로그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을 할 거고 데이터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. 자, p 태그 이렇게 하고 input type은 text, name은 뭘로 할까요? 이메일, placeholder는 이메일 이렇게. 그리고 실행해 볼까요? 리로드. 이게 이렇게 나왔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ame 부분을 password라고 하고 여기도 password, 여기도 password를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. 뒤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password 타입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전송을 해야 되니까 submit이고요.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자, 됐죠. 자, 그럼 여기서 저는 그 제가 쓰지 않는 비밀번호 그 이메일인데 egoing777@gmail.com에 111111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쓰고 서브밋을 하면 로그인이 되게 할 거예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서브밋을 했을 때 누가 받아요?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가 받습니다. 그럼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가 저 정보를 받아서 로그인을 시키 그 실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일치하면 쿠키로 일치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굽는 걸 통해서 로그인을 완성할 거예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